저는 뮤지컬 배우가 꿈이었습니다. 좀 뜬금없죠. 근데 정말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뮤지컬을 너무 좋아해서 대학교에 가면 꼭 뮤지컬을 해야겠다 결심을 했었어요. 정말 대학교 때 뮤지컬만 했습니다. 대학로 홍대 다니면서 공연도 했고요. 근데 대학교 4학년이 되면서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이 얼굴로는 힘들겠구나. 그래서 시작한 것이 제가 선배가 운영하는 벤처기업의 인턴이었어요. 왜냐면 대기업 인턴 접수가 이미 끝난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기획한 것이 실제로 만들어지니까요. 이렇게 할수 있는 게또 뭐가 있을까 하다가 창업 수업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수업에서 만난 친구들과 첫 창업을 하게 됐죠. 그게 모두의 지도였습니다. 생각보다 인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러다 금방 성공하겠네 라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었습니다. 바로 위기가 찾아왔어요. 국내 모 대기업에서 약속했던 투자가 9개월이나 늦어졌거든요. 제가 대학교 때 내내 모았던 천만 원을 다 쓰고 부모님과 친구들에게도 천만 원을 꿨는데도 자금난에 결국 팀이 해체가 됐습니다. 정말 암담했고 내가 꾼 꿈이 이렇게 접히는구나 싶었어요. 그때 마지막으로 한명 남은 후배를 데리고 CNT테크 전하성 대표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비스가 이렇습니다라고 5분 동안 설명을 했는데 바로 투자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5분 만에 영화처럼 극적인 스토리로 다시 살아나게 됐습니다. 다시 서비스에 집중하던 올해 5월이었어요. 현재 저희 마케팅 이사님인 그때 당시에 전 그리디 대표님인 윤치훈 대표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놀러 오라고요. 그래서 가서 저희 새 버전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는데 오늘 머뭇거리를 같이 키워보자 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리디과 모두의 지도는 그 같은 투자사한테 투자를 받은 형제 회사였어요. 그래서 이미 친했었죠. 그리디잇은 오늘 머뭇거리를 운영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능력이 있는 회사였고 모두의 지도는 기획과 개발 능력을 갖춘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관점 디자이너인 박용우 대표님께서 둘이 한번 합쳐보면 되게 재밌겠다 라고 하시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저희는 서로 부족한 부분을 메꿀 수 있는 파트너라고 생각이 돼서 합병을 하게 됐습니다. 합치고 나서 오늘 머뭇거리를 보게 됐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워낙 인기가 많은 페이지다 보니까 이렇게 맛있는 음식 콘텐츠를 하나 딱 올리니까 댓글이 이거 먹으러 가자. 이거 진짜 맛있겠다. 같이 가자. 라는 댓글이 쭉 달려요. 심지어 식빵으로 치즈스틱 만들기라는 영상은 전 세계에서 1억 명이 넘는 분들이 즐겨주셨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오늘 먹지는 방송국이구나. 우리는 컨텐츠를 만들어야겠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푸드 미디어가 되어야겠다. 라고요. 그때부터 저희는 음식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컨텐츠를 재밌게 보여줄 수 있는 서비스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합병하고 나서 80만 명이 넘는 팬들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실리콘밸리 VC로부터 가능성을 인정받아서 투자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저희 꿈을 향해 차근차근히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창업을 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다른 길을 걷게 된것 같습니다. 제 또래 20대들이 겪지 못했을 그런 실패와 어려움들을 제가 겪으면서 그러면서도 계속하게 되는 것은 즐겁기 때문이에요. 제 선택이 무거워지지만 그로 인해 제 자존감이 높아지고 좀더 자기 주도적인 모습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고요. 이런 저의 변화에서 즐거움과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면서 가장 크게 배운 것은 저에게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좋은 상대를 만난다는 것이에요. 정말 작고 불완전한 스타트업이었던 그리디과 모두의 지도가 합쳐지면서 국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푸드 미디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하실 때 어려움이나 한계에 도달했을 때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요? 각각의 강점들이 모여서 하나의 커다란 가능성 있는 존재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